안녕하세요. 눈 닫지 마입니다. 오늘은 술집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릴게요. 술집을 하면 동네에서 차려야 할지, 번화가에서 차려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무조건 번화가에 가서 하세요. 자, 동네 상권도 급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곳은 동네에서도 먹자골목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모이는 상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왜 장사하나 싶을 정도로 생뚱맞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동네 상권에서 술집 하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동네는 단골 장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수입 맥주 같은 걸 저렴하게 파는 곳이 많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술 문화가 점점 혼술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다른 술집 가서는 술을 잘안 먹고 집에서 많이 먹는 것 같네요. 왜 그러지? 번화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는 곳몇 군데 말고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봐야 되고요. 번화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구들 만나거나 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대부분 번화가에서 모여서 먹다 보니까 빨간 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손님이 좀 있어요. 번화가에서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가게는 무조건 1층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가게 망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게 권리금 받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나 같은 호구 하나 또 데려다 놓으려고. 일단 장사가 안 되면 가게라도 빨리 빼야 하기 때문에 번화가 1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게를 내놓으면 빨리 빠지는 편이라서 손해를 그나마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댓글을 보니까 너만 다 해먹으려고 술집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봤는데 그런 분한테는 술집 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수 있으니까 제발 좀 차리라고 오구오구 해주고 싶어요. 물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운도 따라줘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본인이 차려서 그 소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도쿄에 여행 갔을 때 꼬치집 체인점을 간 적이 있는데 술과 생맥주가 전부 250엔, 우리 돈으로 약 2,500원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처럼 변해갈 것 같아요. 술집들이 살아남으려면 임대료 비싼 곳에서 점점 가격을 낮춰가면서 판매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질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밑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